마스크 벗고. 그럼 우리 저기 할머니 성함이 어때요? 김종님. 김종님. 33년생. 저보다 20년. 그런데도 이렇게 이쁘시다. 이게 옛날에는 얼마나 이쁘셨을까? 맨발 하시니까 더 이쁘지셨죠? 아이고, 이분 주관도 괜찮습니다. 이분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아기. 처음에는 많이 아프대요. 짧게 얘기해드릴게요. 교통사고를. 제가 전라도 친정에 가다가 11월 달에 사고를 났어요. 작년 11월. 예. 예. 그러니 7월 4일 날 맨발을 다쳤다고 신고 현아서 벗었거든요. 금년 7월 4일. 예. 예. 그랬더니 제가 1년 동안 보냈는데 안 해가지고요. 저기 병원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가서 물리치료 받고 해도 안 나섰어요. 그랬는데 여기 걸어면서 일주일을 아침거리 첫날 여기 둘레에 10바퀴, 오후에 10바퀴 여기서 몇 시간씩 놀았어요. 그렇게 일주일 만에 제가 아이고 앙코로 앉더라고요. 아, 그냥 수질 묻었대요 이렇게. 아, 수질. 왜 저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. 이러고 다녔어요. 네, 이러고 다니죠. 계단을 오를 때요. 나쁜 사람은 그거를 생각 했을 거예요. 계단 세 개씩 있는 거를 그냥 못 올라가요. 교통사고 나서 몇 달이 됐어도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 것도 댕겼는데 저기 온양 가서 한방병원 가서 침 맞고 여기 오면은 첫분이 그냥 모르고 여기 이거를 현아서나 들어왔더니 눈물 나오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열심히 힘도 들어왔냐고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. 일주일만이 좋아져갖고 내가 맨발 걸으면 좋아요. 턱만큼 좋아져요. 벗으세요. 입이 터졌어요. 입이 터졌어요. 한번 걸어보세요. 이제 잘 걸어요. 하루에 10바퀴 20바퀴를 걸어요. 앉아보세요. 저기 이렇게 못 일어났었어요. 저희 작년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. 일주일만에 작년이 여기 10월 20일 날 이사 왔어요. 11월 22일 날 사고 났어요. 그러니 어떻게 걸어요? 저기 우리 처형님인데도 그랬어요.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돼요. 저기 그 성함이 어떻게 돼요? 서옥연님. 서옥연님 연세는? 70. 75. 빨리 얘기해. 맞아요. 저기 호적 나이로는 51년생이에요. 51년생. 그러니까 뭐 75세. 호적 나이로. 이제 한두 살 줄 꿀차. 한국 나이. 호적 나이로. 근데 이렇게 건강하시구나. 아니 하루에 20바퀴 30바퀴를 매일 또 새벽에. 얼굴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그러세요. 여기가 저기 친정에 가서 오신데 이런 일이 맞아갖고 걸어보시도록 할게요. 항상 멀리 있었는데 많이 가라앉았어요. 없어졌어요. 자 이쪽으로 가실게요. 그러니까 저기 교통사고에 독이 다 없어졌네. 이쪽은 걸어서 아니 그러니까 걸어보시는 걸로. 여기서 치유 지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. 자 우리 이제 같이 걸어서 같이. 자 걸읍시다. 이제 됐어 이제. 아 병원에 왜? 아파가지고 협착증으로 다리 아프고 해가지고. 넘어져가지고. 감사합니다. 잠깐 인터뷰 하는데. 그렇지 지금은 병원 안 가시고. 여기 먹는 거예요. 아이고, 근데 너무 이쁘셔. 너무 젊으시고.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맨발 하세요. 잠깐만요. 아니, 그러니까 너무 젊으셔. 사진 좀 찍어주세요. 아이, 참나. 여기. 아니면 이쪽으로 오세요, 이쪽으로. 인기가 너무 많으시가지고. 이쪽으로 같이 오세요, 같이. 어, 얘 진짜 같아. 여기까지 앞으로 와. 아니, 됐어요.